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왕초보 유튜버 분들 컨설팅 및 교육을 해드리는 대사오TV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유친분들의 댓글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유친들의 채팅글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유튜브 처음 접속하셨을 때 홈 화면을 먼저 키시고요.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 상단, 하단, 좌측, 우측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. 화면 상단, 우측에 큰 본인의 프사, 위에 있는 작은 프사가 아니고요. 큰 프사를 원클릭을 합니다. 여기서 원클릭은 한 번만 왼쪽 마우스를 누른다는 얘기고요. 그 중에서 메뉴 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겠죠. 자, 유튜브 스튜디오 이동한 다음에는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, 즉 설정을 클릭합니다.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뜨는데 왼쪽에 그 중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하십시오. 커뮤니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자동화 필터 바로 옆에 있는 기본 설정을 누르세요. 기본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로 되어 있을 겁니다. 또한 옆에 실시간 채팅의 메시지에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는 검토를 위해 보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라는 것을 모든 댓글 허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든 댓글 허용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의 메시지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는 검토를 위해 보류 이거를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원클릭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최종적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모든 것을 다 설정을 잘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댓글 허용이 됐는지 그리고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는 검토를 위해 보류 이것도 해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마지막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됐으면 저장을 누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유친들의 글들이 사라지는 유튜버 유령 현상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오늘도 저의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